오늘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켈리 데리고 여기 켈리 데리고 오늘 또 낚시러 왔어요. 오늘은 조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스카라고 해야 되나? 그 스톤 마운틴에 있는 호스카. 여기가 지금 댐 있는 데고, 맨 좌쪽으로 가면 이제 호수가, 지금 저기 패들보드 타는 사람들도 있고, 저기가 입구였고, 해가지고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것도 한 350 정도 되나요? 한 350 에이커 사이즈가? 물고기는 그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스톤 마운틴 하면 뭐 웬만한 사람들 다 아니까. 오늘은 금요일이라 사람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스톤 마운틴에 한번 낚시하러 켈리랑 오늘 왔습니다. 저기 스톤 마운틴 뒤쪽에 잘 보일는지 모르는데, 보면 달이 이렇게 허옇게 하얗게, 보름달이 추석이었으니까 보름달이 이렇게 보이네요. 스톤 마운틴 되게 예뻐요. 여기가 이게 호텔 메리엇 컨퍼런스 하는 데고 되게 예뻐요. 레이크가 보면은 고기는 잘 안 잡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은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저쪽으로는 캠핑 하는데, 옛날에 저번 4월달인가 애들하고 2박 3일 텐트 치고 캠프도 하고, 여기서 스톤 마운틴 중간쯤에 오시면은 여기 이런 다리가 있어요. 나무 다리인데, 이게 여기서 직접 지은 게 아니라 저기 좀 멀리 있는데 있는 다리를 여기다 옮겨 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오면은, 애들이랑 오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게 되게 그 머리 있는 데랑 가까이 오니까 애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숙여대고 키 큰 사람은 조금 전에 저기가 지나온 물레방, 저기 물레방아가 아니라 지나온 다리고, 여기 저기 보시면 스톤 마운틴 보이시죠? 그 밑에 보면은 저기 물레방아가 저기 밑에 있어요. 이건 잘 안 보이는 거랑 물레방아는, 근데 걸어가면은 갈 수도 있고. 저기가 다리고, 저쪽이 캠핑하는 쪽. 옛날에 애들이랑 2박 3일 와서 주말에 캠핑도 했었고.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쓰시는데, 지금 뭐 여기 해변가는 뭐 보니까 뭐 한 번도 안 써보는 것 같아요. 저거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저쪽에 보면 클럽하우스, 그러니까 골프장, 옛날에 아빠랑 뭐 몇 번 치고 그랬었는데, 여기가 골프장이에요. 예뻐요. 스톤마운틴 골프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레이크 쪽에 있고 마운틴 쪽에 하나 있는데, 이게 레이크 쪽이 좀 더 비쌌던 걸 기억하는데, 이게 예뻐요. 골프가 끼고 해가지고 예뻐가지고. 애들이 가끔 가다가 온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바람 쐬러 왔다가 이제 간식거리 가져와가지고 오르간 이거 소리도 듣고 그러고, 저기 골프장 예쁘죠? 가까이 가서 보여드려야 되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골프장 옆에서 스톤 마운틴은 레이크가 골프장이 레이크에 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골프장 옆에 이렇게 경치가 좋죠. 메인테인도 잘 해놔가지고 예뻐요. 저쪽도 예쁘고, 저쪽으로 가면은 스톤 마운틴 보이고, 오늘도 금요일날 아침인데도 카약 타는 사람들도 있고, 워낙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고기가 잘 안 잡혀요, 대체적으로. 고기가 안 잡혀도 오는 이유가 예쁘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은. 코로나 전에는 많이 왔었죠. 그 레이저 쇼도 하고 뭐 여기저기 애들 노는 것도, 뭐 지금은 뭐 펌킨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많이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한 번도 안 왔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는. 지금은 이거를 스피너 베이트라고 하거든요. 스피너 베이트, 하얀 거. 이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던져보려고요. 바람 부는 날에는 스피너 베이트이 잘 잡혀가지고.
힘들다. 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늘 별로 나와서 입도 좀 보시고. 1.5파운드 정도 되려나? 얼마 정도 되려나? 재봐야 되겠다. 길이 나와봐. 아이씨. 한 번씩. 2파운드. 딱 2파운드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은 사이즈예요. 2파운드. 아, 예쁘네. 놔주겠습니다. 아, 불지 말고 새끼야. 돌아가. 가세요.